우리 호흡 관찰 명상 아나파나스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우선은 이제 몸을 이제 정렬을 맞춰야 되거든요. 약간 바르게 앉는 느낌인데 양 어깨와 그 귀가 수평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코 끝과 배꼽 선이 일치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수리부터 이제 배꼽까지 좀 바르게 앉은 느낌이고요. 손은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무릎 위에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손 겹치셔도 되고요. 편한 손의 위치를 찾아보세요. 눈을 반만 감으셔도 되고, 완전히 감으셔도 됩니다. 긴장을 이완하면서 호흡이 편안해졌는지 관찰해 볼게요. 호흡이 편안해졌다면 들숨과 날숨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우선 호흡의 기준점을 정할 건데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고르면 돼요. 첫 번째는 코 끝에 인중, 두 번째는 가슴 흉곽, 마지막으로는 아랫배를 관찰하는데요. 그 중에서 내가 호흡이 가장 잘 느껴지는 한 곳을 정해주세요. 호흡이 관찰이 되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 코끝의 인중을 기준점으로 했다면 들숨에 코끝에 공기가 들어오고 날숨에 공기가 나가는 게 느껴질 거고요. 가슴과 흉곽을 기준점으로 했다면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올라오는 것, 또 내쉴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게 느껴질 거고요. 아랫배를 기준으로 했다면 들숨에 배가 팽창되고 날숨에는 배가 수축될 거예요. 호흡의 모습을 잠시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한 호흡에 호흡마다 한 개의 숫자를 셀 거예요. 내쉰 날숨마다 숫자를 붙여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고 두, 이렇게요. 우리 한번 1부터 10까지 세어볼까요? 숫자를 세는 동안 초점은 아까 정한 기준점에 계속 두면서 1부터 10까지 한번 재볼게요.
억지로 호흡을 들이마시거나 내쉬지 말고 편안하게 평소대로 숨을 계속 쉬어봅니다. 숫자를 센다는 의도를 모두 내려놓고 계속해서 호흡을 이어가는데요. 사람마다 호흡 끝에 멈춤이 있다 그래요. 들숨 끝에 있기도 하고요. 날숨 끝에 멈춤이 있기도 하고요. 들숨과 날숨 각각 끝에 모두 멈춤이 있기도 하대요. 본인 호흡에 멈춤을 한번 찾아볼까요? 계속해서 호흡의 멈춤을 의식하면서 들숨과 날숨에 집중해볼게요. 계속해서 다른 생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마다 내 호흡의 기준점과 들숨과 날숨 그리고 호흡의 멈춤으로 계속해서 돌아올게요. 조금 길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의식을 여기로 가져올게요.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시고요. 눈을 비벼서 눈 위를 따뜻하게 올려주세요. 몸에
해서 몸을 약간 풀어주세요. 네, 하는 동안 몸이 약간 긴장하거든요. 어때요, 경경 씨? 좀 나아요? 뭔가 되게 이완되는 느낌? 어, 그래요? 네.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녀서점 레이디북숍 지수입니다. 2023년 방송을 시작합니다. 봄부터 예고를 했죠. 에세이 오브 러브, 이제 사랑의 주제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대한제국 얘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계속 하고 싶어요. 사실 그것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숙녀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사랑과 우리 관계, 연애나 결혼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아주 나를 잡고 하루 종일 할 거고요.